이제 76쪽 상구효입니다. 상구는 경비니 선비코후희로단. 상구는 비지 종냐니 물리극이 필반고로 태극즉 비오 비극즉 태니 상구는 비기극이라 고로 비도의 경복이 변냐니 선극은 비야오 후경은 희야라 비경즉 태의니 후희야라 이양양 거비극하니 능경시지 비자야라 기점이 위선비후희람 상알비종즉 경하나니 하가창냐리요 비종즉 필경하나니 기요장비지리리요 극이 필반은 이지상야람 연이나 반미위안하고 이란미치는 필요강량지제 이후에 능야람 고로 비지상구즉 능경비오 둔지상육즉 불릉변둔야람 주역을 읽으시면서 저랑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 모든 괴는 초효 2효, 3, 4, 5, 6, 상6 이렇게 되는데 이게 처음부터 초 1, 초 2, 3, 4, 5, 상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든지 점차 변화하는 상황이거든요. 변화해서 여기 3, 4에서 극치점에 올라갔다가 꺾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비색한 때가 와도 이제는 비색함은 지나가는 거고 또 태평한 세대가 와도 그 세대가 늘상 이어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거를 자꾸 이제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상구효에 왔어요. 상구효를 가만히 말 읽지 말고 한번 따져볼까요? 비색한 상황에서 상구효예요. 상구니까 구는 양효고 이 양효인데 그 자리는 음자리에 있네요. 그죠? 음자리에 있고 그리고 밑에도 또 구호효가 있었고 구사효가 있었고 비색한 상황은 구삼효가 극치점에다가 구사효부터 꺾여가지고 구호효는 또 그 비색한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임금이 능력 발휘를 했고 이제는 다 끝난 상황이잖아요. 상구는 경비니 그러다 보니까 상구효는 경비 비색한 것이 기울어졌어요. 이제 완전히 거의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 선비코 후희로다. 앞에는 비색하다가 뒤에는 이제 기쁨이 찾아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구는 비지 종냐니 상구효는 비색함의 끝자락이니 물리 극이 필반이라. 여기서 물리 할 때 물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극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 반드시 필자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반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게 물극 필반이라는 정말 천리예요. 모든 물건의 이치는 극에 다다르면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물극 필반의 이치예요. 그 주역의 입치예요. 고로 태극즉 비유.
태평한 세상이 극에다라면 비색한 세상이 오는 거고, 비극, 즉, 태니 비색한 세상이 극에다라면 이제 태평한 세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나라의 교육을 걱정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똑같아요. 근데 지금 끝까지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죠? 무너질 때까지 더 무너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끝자락까지 갔다고 보여져요. 이제 각성할 때가 올 것 같아요. 상구는 비기극이라, 상구효는 비색한 것이 이미 크게 달한지라. 고로 비도 경복이 변냐니. 비색한 도가 기울어지고 엎어져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야. 선극은 비야오, 후경은 희야라. 그 앞에서는 선극, 앞에서는 극도로 가는 것은 비색한 상황이 극에 간 거고, 후경은 뒤에 기울어진다는 것은 기쁨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비경즉 태인이 비색한 것이 기울어지면 이제 태평한 세대로 가는 거예요. 즉 꽉 막혔던 것이 지나면 트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것이 바로 후희야라. 뒤에 기쁘다라고 표현한 말이 된다 이거죠. 이 양강 거 비극하니 양강의 자질로서 비색한 상황의 극처에 있어요. 그러니 능경시지비자야라. 능히 양이면서 강하기 때문에 밀고 나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색한 것을 털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기, 점이, 위, 선비, 후이라. 그 점괘가 먼저는 비색하다가 뒤에는 기쁨이 찾아온다라는 말이에요. 거기 77쪽에 운봉호시왈 줄을 좀 잠깐 보시죠. 운봉호시왈. 구사 유명은 시, 비, 이, 과중, 장, 재지시요. 구사유에서 유명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명을 갖추고, 명을 갖고, 또는 천명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비색한 것이 이미 중을 지나서 장차 그 구제되는 시점을 말한 거고, 구효에서 휴비라고 했잖아요. 휴비라고 했으니 이것은 비, 방, 휴식, 가재지시요. 비색한 것이 막 그치게 되어서 그 구제되는 시점이라는 거고, 구제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거고. 상구 경비, 즉 상구유에서는 경비라고 했는데, 경비라고 한 것은 여, 수지, 경, 경, 비, 비, 어차지니라. 수지 경인이 마치 물이 수평을 유지하고 있다가 기울어진 것 같으니 비색한 것이 이때는 이제 다하게 되는 거예요. 선비 후희라는 말은 차, 희자는 우, 자, 기망, 기망, 기구, 중내라. 여기 기쁠 희자가 온다는 것은 저 구호에서부터 혹시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아니야, 이거 망할 수 있어. 이것도 챙겨야지. 이게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그런 속에서 찾아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이 뚝딱 오는 게 아니라 여기 후희라는 말은 그렇게 노력한 결과로 얻어진다는 거예요. 78쪽 상활 비중즉 경하나니 비색한 것이 끝나게 되면 기울어지나니 하가 창자리요. 어찌 오래 버틸 수 있겠느냐. 기울어지면 결국에 물이 쏟아지듯이 다 비색한 것, 막혔던 것이 기울어졌다는 것 이제 트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비중즉 필경하라니 비색한 것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기울어지나니 기유창 비질이리요. 어찌 오래도록 비색한 이치가 있겠는가. 극이 필반은 극즉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계단에서 반드시 돌이켜지는 것은 이지상년이다. 이치의 상이다. 이치의, 이치상, 늘상 그런 거야. 연이나 반위, 위안하고 위태로운 것을 뒤돌려서 편안하게 되고, 이란 위치는 혼란함을 다스려서 치세로 만드는 것은, 즉, 위태로운 상황을 뒤집어서 안정된 세상으로 만들고, 혼란한 세상을 다스려서, 다스릴 이 자를 씁니다. 치세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할 수 있어요? 반드시 강량지제 이후의 능력이라. 강한 양의 재질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야만 그게 가능한 거다. 이거죠. 고로 비지 상구, 즉, 빛계의 상구효는 강장한 재질이잖아요. 상규효조 등 경비요 등이 비색한 것을 기울어뜨릴 수가 있고, 둔, 저 위에 둔몽할 때 둔뼈가 있었잖아요. 둔지 상륙은, 거기도 이제 상륙인데 그 음효잖아요. 상륙은 불능 변둔자라 등이 둔한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